과거 때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참되 오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고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절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된 우리의 삶이 의인된 삶으로 바꿔주시고 영원한 천국 생명으로 우리를 나가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의 음성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적용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힘차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새 가족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행복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만남, 경건의 예배에 대한 스파라. 경건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시작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는 육체 훈련이요, 또 하나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무엇이 훈련하고 노력해야지 우리 육체적인 모든 부분에 발전을 이루듯이 육체적인 훈련과 함께 영적인 훈련 우리가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육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진정한 행복을 없어요. 진짜는 영과 육이 밸런스를 맞추면서 영적으로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훈련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군인들이 제일 군대 가서 하는 일이 훈련을 받기를 못 나가지고 군대를 갈까 말까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훈련 과정을 밟고 나면 멋진 청년으로 이렇게 성장하듯이 우리가 훈련의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경건 훈련되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은 사실은 훈련이에요. 저절로 안 돼요. 내가 1년, 2년, 10년 예수 믿었으니까 저절로 되겠지? 아니에요. 육신 부분도 사실은 훈련이 쉽지 않지만 영적인 부분은 끊임없이 내가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되는 부분이 영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 훈련의 내용은 예배, 또 말씀을 듣는 거, 훈련하는 거,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순종하는 거, 기도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저절로 안 돼요. 끊임없이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의 내용은 가장 기본인 예배 훈련입니다. 예배는 인간의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의무입니다. 그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그 어떤 봉사를 하기에 앞서, 그 어떤 선교를 하기에 앞서 가장 기본이 먼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예배의 가장 기본이 먼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저절로 안 돼요. 물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오늘은 주일인가 이렇게 가야지. 또 수요 예배, 또 철야 예배, 또 새벽 예배. 새벽 예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 사모인데도 아직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절로 안 돼요. 끊임없이 내가 노력하고 훈련해야 될 부분이 이 예배 훈련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드려질 때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또 본인과 함께 그런 것들이 드려졌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나를 자신을 통째로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참 예배인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훈련, 또 말씀을 듣는 훈련 이런 모든 것들도 저절로 안 돼요.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두 생명이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생명이요, 또 하나는 육적인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육적인 생명은 우리가 열심히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듬뿍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육이 강건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읽도록 하고 성경으로 참석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훈련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양서 위에 사는 사람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또 하나 천국 시민,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동시에 또 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려면요,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그 법들을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뭐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살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교통법들을 지켜야 돼요. 교통법을 지키지 않고 내가 한 대로 가면 딱지가운데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처음 운전면허증을 따가지고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이 아직도 지금 운전한 지 거의 20년 돼가는데 아직도 겁이 많아요. 그래서 안산밖에 운전을 못해요. 근데 여자분들도 터프한 분들 정말 터프하시더라고요. 그분 고향이 목포였는데 운전면허증 따가지고 새 차 몰고 뭐 자랑하고 싶었다가지고 막 열심히 달려갔어요. 목포 가서 이제 올라오는데 깜깜하니까 아무도 차가 없고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달린 거예요. 달려오는데 뭐가 깜빡깜빡하더래요. 그 깜빡거리는 게 뭔가 몰랐어요. 집에 왔더니 딱지가 6개 날아가는데 대한민국에 살지만 법을 지키지 않으면 열심히 돈 벌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 딱지가 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이상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기본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행복하듯이 우리는 이제 천국의 법을 지키면 살아가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야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기도하는 기도도 제대로 안 돼요. 기도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두 종류의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어쩌면 복차다 그런 과정도 있지만 그 과정 훈련만 하는 과정이 힘들지 그 과정을 밟고 나면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페이지 보면 경건한자의 삶이 나오는데 백만장자 스티브 글라데시가 있어요. 이분은 백만장자니까 얼마나 복잡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직원이 내일은 좀 주일이지만 출근해 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어떤 한 일꾼이 저는 내일 주일 예배에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출근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감히 회장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너무 순간 회장님 화가 나가지고 그걸 해고시켰어요.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굉장히 성실한 청년이었는데 해고시켜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좀 시간이 흘러서 이 스티브 블라데시가 친구분이 여보에게 좀 믿을만한 사람 소개시켜주게 새로 이렇게 은행을 하나 개설해야 되겠는데 좀 신실한 일꾼 좀 소개시켜주게 그랬더니 자기가 그 해고시킨 그 청년이 미안했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소개시켜줬어요. 그 청년은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고 더 좋은 직급을 얻게 됐어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간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멀리 내다보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으로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생활은 매 순간순간의 결단이에요. 그런데 그 결단이 하나님의 축복하세요. 맨 먼저 처음 직장 들어가서 출근하면요. 맨 먼저 부딪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밥 먹다가 술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상관이 술 한잔 먹으라고 하는데 안 먹을 수 없으니까 이제 마음속에 두 마음 싸우는 거야. 믿음이 신실한 사람 같으면 저는 술 먹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하는데 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냥 받아놨다가 슬쩍 놓고 또 슬쩍 놓고 이렇게 또 물 마시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슬쩍 받아놓는 거예요. 근데 처음 결단이 중요해요. 처음 저는 술 먹지 못합니다. 콜라 사이다 먹겠습니다. 그러면요 처음에는 처음 신입이 상관의 말을 거역하게 되면 좀 기분이 언짢을 수 있어도요 한 번 두 번만 딱 결단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네는 술 안 먹지 그러면서 콜라 사이다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결단할 때 그 결단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생활은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를 주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와 함께 살면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님 영광 따로 내 영광 따로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 열심히 드려지고 봉사하면 드려지면은 하나님 영광은 드러나는데 그럼 내 영광은 언제 찾아요? 아니에요. 주님 영광 속에 내 영광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36페이지 보면 죄를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있으니 그것은 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철저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죄가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을 제거하면 심령이 깨끗해지고 거룩한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를 말씀의 기초 깨닫고 숨김없이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말씀의 검으로 찔러쪼개어 영적인 수술을 받고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됩니다. 이렇게 죄를 이기고 죄를 깨끗이 끊는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그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크게 써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화전을 읽어둔 것 같아요. 화전. 내가 예수 믿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천국 백성이 돼가지고 말씀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운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농사가 이렇게 하는데 막 논, 밭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산이 많으니까 산을 개척해가지고 일궈가지고 화전을 불을 태워서 일궈서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몇 년 전에 필리핀 갔더니 아직도 필리핀은 땅이 많은데 나쁜 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화전을 일궈가지고 이렇게 농사짓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신앙생활하면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밭을 일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도 베어내고 돌도 베어내고 처음에 신앙생활하면 큰 돌밭, 큰 죄 이런 것들은 내가 봐도 죄고 다른 사람이 봐도 죄라는 것은 느끼는 것은 이제 찔리잖아요. 양심 안에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런 죄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죄들을 뽑아내는 게 한 번만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좀 예비게 하고 죄를 없이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문제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어요.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늠한 여인이 딱 주님 앞에 섰을 때래요. 성경에 보면 가늠하다가 잡히면 돌로 쳐 죽이려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일부러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성경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구약 시대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히면 바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 일부러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닥에 무슨 글씨를 쓰는 거예요. 쓰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가서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도 돌로 놓고 다 도망갔어요. 다 살았을 때 그 여인과 예수님과 딱 둘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냥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보지 말라 했어요. 죄라는 것은 얼마나 무섭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너희 눈이 범죄하냐? 한 눈 빼버려. 그리고 한 눈만 갖고 천국 가는 게 나아. 내 손이 범죄하면 한 손 잘라버리고 불구자로 한 손만 갖고 천국 가는 게 나아.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죄 질 때마다 다 뽑아내면 남은 게 어떻게 있겠어요? 그만큼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삶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땅에서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고달픔들을 잠깐의 고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복은 마태복음부터 나와요.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진짜 복은 이 영적인 복이에요. 심령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봅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하며 또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회개하면 돼요. 육신은 끊임없이 죄를 향해 달려가요. 근데 그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십자가의 형식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욕심을 죽이는 거예요. 내 고집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특별히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50, 30이 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를 범치 말아야 하며 결코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늘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의식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은 어떤 그 계속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해야지 그게 정상적이에요. 죄를 지으면서도 뭐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뭐. 예수님이 내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며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리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빨리 회개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그에도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빨리 용서하고 구하는 게 중요해요.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갈 수 있어요. 순간 내 육체를 입기 때문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우리 육체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들게 하면 안 돼요. 애비 순간에 저 지나간 여자가 멋있다. 저 지나간 남자가 핸섬하다. 멋있고 예쁜 것은 예쁜 거예요. 그잖아. TV 보면서 예쁜 사람은 예쁜 거지. 그냥 예쁜 사람을 안 예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쁘다 거기서 끝나야지. 예쁘니까 어떻게 좀 차 한잔 해봐. 또 이렇게 밥을 함께라도 먹어봐. 그러면서 어떻게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왔을 때 생각해도 빨리 잡아야 돼. 애비 그러면 안 되지. 예수를 믿어도요. 그 어느 부분에 약한 부분이 됐어요. 특별히 이렇게 바람기 있고 음란기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그것이 하나씩 안 사라져요. 그래서 좀 예쁜 집사님 보면 아, 저 집사님하고 좀 차라도 한잔 마셔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차 마시는 네 가지입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차 마시고 또 이제 점점 진도를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절제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빨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 육신의 입을 우리 육신의 모든 죄들 주님께 내어놓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희생받고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주기도문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것들을 용서해달라고 죄를 회개하고 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고 죄를 지을 때 죄를 지으면 문제는 이미 하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은대, 손만 씻은대. 여러분 이렇게 목욕했다고 내일 목욕 안 해요? 아니잖아요. 내일도 목욕하고 모레도 목욕하고 계속 목욕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부족한 점들을 끊임없이 주님께 내어놓고 이미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용서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는 빨리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과 관계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교제가 바뀌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잘못하면 부모 얼굴을 못 보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야, 오랜만에 맛있는 갈치 보놨어. 근데 잘못한 것 때문에 맛있는 갈치 못 먹고 빨리 김치만 막 도망가. 근데 부모님들 몰라요. 다 알지. 다 알면서도 봐주는 거죠. 잘못했으면 빨리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응 알았다. 앞으로 그러지 말 거잖아요. 우리 죄를 하나님이 그냥 도말해버렸어. 도말. 빽빽한 구름이 탁 사라지듯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우리 마음이 유쾌해지고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죄는 분리시키는 역할을 해요. 33편에 보면 죄를 지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벽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십니다. 우리 마음은 편치 못하고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일에도 기쁨을 잃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냉담해지고 감격이 생깁니다. 성도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하려고 합니다. 예배와 또 집회에 참여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뀌기 때문에 기쁨과 또 찬송만 할 수 없고 능력 있는 삶을 잃어가는 것이 이 죄예요. 그래서 죄는 분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끊임없이 죄를 우리가 자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아,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남편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믿음 있게 해달라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새벽 예배를 20년을 넘게 했대요. 새벽 예배가 얼마나 힘들어요. 새벽 예배를 20년을 넘게 했는데도 전혀 남편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마음속으로 시험이 든 거예요.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어? 내가 남편 믿음 성장하겠다고 세상에 새벽 예배까지 와서 20년을 기도했는데 어쩜 그렇게 손톱만도 안 변하니까 해도 너무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러더래요. 얘야, 20년이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새벽 예배 나온 니도 안 바뀌는데 이 남편이, 믿음도 없는 남편이 뭐가 아셔서 바뀌겠니? 그래서 그 마음의 음성을 듣고 회개했대요. 하나님,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군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부터 바뀌겠습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작업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엇보다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조차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로 물든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되는데요, 잘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님 어떤 분이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내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보혜사라는 뜻은 내 곁에서 나를 돕는 자,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에요. 보혜사라는 뜻 자체가.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 주님께 늘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을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한 번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보라, 이제 벌써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다. 날마다 새거예요. 여러분 새것 좋아하죠? 새것 좋아하죠? 새것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날마다 새것. 저는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새로워지는 아파트 보면은 이 새 아파트는 나의 방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아파트 보면 그 언제나 아파트는 업그레이드 돼요. 창문 하나를 해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그러면서 새로워져요. 그래서 요즘 이 아파트들은 다 이렇게 에어컨이 다 이렇게 천장에 달려있더라고요. 우리는 에어컨 하나 다 옛날 90집들은 다 에어컨 달고 막 물 내리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은 더 신식이 돼가지고 청정에 다 이렇게 달아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깔끔한. 새 것은 언제나 좋은 거예요. 우리는요, 다양하게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냥 옷도 새 옷 입으면 기쁘듯이 우리가 이미 우리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자살 것은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니까요. 나는 늘 새로운 피조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가야 돼요. In Christ. 주님 안에. 주님만 안에 하나다. 늘 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 신앙의 기둥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소속이 바뀌었어요. 죄의 자녀, 사람의 자녀. 다시 원상.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들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회복되었어요.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내 죄가 다 가져갔기 때문에 내 모든 죄, 내 상처, 아픔, 슬픔, 우울함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는 것을 봅니다. 군인을 입으면요, 군인복을 입으면 군인의 그 자세가 나와요. 경찰복을 입으면요, 아, 경찰이구나, 그러면요, 이렇게 등치 큰 사람도 경찰 앞에서는 잘못하면 혼자 못해요. 그래가지고,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이 호루라기를 탁 부르면 돼요. 그 경찰이 빼빼하고 가늘어 보여도요, 경찰이 부르면 경찰의 그 옷을 입은 것 때문에 이렇게 이쪽으로 서야 돼요. 만약에 경찰의 말을 안 듣고 도망갔다, 그러면 엄청난 더 벌금입니다.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새로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건 죽을 때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 옷을 입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인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재예요.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매는 것, 분쟁, 시기, 분대는 것, 당짓는 것, 분열, 술취함 이런 모든 것들이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육체의 열매는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의 일이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예수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도 옛날에는 이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고상, 숭배 이런 것들이 찌들어 있었어요. 시기, 미움, 술취함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옛 성품이에요. 내 안에 옛 성품. 그래서 내 안에 육체의 잔재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마음에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 두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좋은 마음은 하얀 강아지라고 하고 나쁜 마음은 까만 강아지라고 봐요. 그러면 내 마음에 이 강아지 두 마리가 있는데 어떤 강아지가 더 튼튼할 것 같아요? 어떤 강아지가 더 힘이 셀 것 같아요? 반만 주는 강아지. 그래서 내 안에 끊임없이 성한 일 쪽으로 계속 사랑하고 오래 참고 노력하고 화평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끊임없이 그쪽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내 안에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능하고 도둑질하고 막 그러면은 그쪽으로 내가 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육체의 일을 없이 하고 육체의 일을 멀리하고 성령의 일을 쫓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을 쫓아내고 그리스도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음을 봅니다. 33편이 보면 그래도 간혹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내가 죄인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거예요. 우리 죄를 양털보다 더 희게한다 그러잖아요. 흰눈보다 더 희게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죄를 싹 지워버린대요. 훅 불어버린대요. 동기소에서 먹은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옮겨버린대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지불해버렸어요. 내 죄값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내 자신을 먼저 주님의 일에 갖다 놔요.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런 일에 내 자신을 갖다 놓으면 죄질 시간이 없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대주고 싶을 때 어떻게 그걸 절제하고 주님을 따라 내 육체를 너희의 육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내 육체를 죄에 드린 데 갖다가 쓰는 게 아니라 의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쓰임을 받는 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시고 자에게 또 하나님 주시는 상급으로 열매를 맺어듭니다.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없네요. 엎드려져요. 우리 인간의 죄성은요 죄지고 싶은 마음이 아니 내가 예수를 1, 2년 믿은 것도 아니고 30년, 40년, 50년, 60년을 믿었는데도 왜 아직도 내 마음을 죄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담의 원죄성이라고 해요. 그것을. 그래서 순간순간 죄짓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들을 내비두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집사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우리가 이 멀리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어요. 문만 열면 죄질게 보여요. 이게 우리 연락.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데 특별히 습관적인 죄를 이기는 다른 죄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습관적인 죄는 무서워요. 고범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로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의 죄를 이것저것 다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어느 부분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회개하고 통곡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죄는 한 번 짓는 걸 또 지어요. 그래서 반복성, 전염성, 성장성이 있어요. 남몰래 바람을 피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람 피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라보니까 배가 불러있네. 성장의 죄는. 근데 그 죄의 싹은 결국은 사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더 큰 죄 짓기 전에 돌아서
습관적인 거 이런 것들은 하지 않거든.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신장로님 계신데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잘 하다가 중간에 청년 때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 안 했어요. 신앙생활 안 하는 그 순간에 막 노동이라고 그러니까 피곤하고 그러니까 막 열심히 술을 드신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결혼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는 이 술 먹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안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술잔을 놨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술잔이 마지막 잔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드셨대요. 3년 만에 끊었다. 참 신기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자마자 술, 담배 탁 끊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안주 집사님이 됐는데도 우리 교단은 술, 담배, 주초 잡기 이런 거 하면은 직분을 특별히 안수집사님, 장로님 이런 것들 못 맡아요. 근데 또 어떤 교단들은 그냥 허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님 때가 못 끊어가지고 엄청 고생하는 것들을 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잖아요. 성령의 전에 나갔다가 열심히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경배해서요. 몸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해야 되는. 술 먹고 담배 피우면 내 몸만 망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저절로 안 돼.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술도 끊어야 되는데 담배도 끊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안 되네요. 안 되니까 주여!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끊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이겨나가고 믿음의 친구를 사귀고 말씀에 비춰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면 반드시 고치고야겠다는 그런 결심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못 박혔죠? 왜 죽었어요? 내 죄 때문에 죽었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는데 또 죄를 가볍게 여겨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 기독교 복음은요 내 삶 어느 한 부분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부분만 체인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전체를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삶이 변화되는 것은 사람이 바뀌는 것은요 기도와 말씀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고 기도할 때 나를 바꿔주시고 사실은요 교도소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나아요. 사람을 바뀌는 것은 교회와 말씀 앞에 설 때만 바뀌는 거예요. 교도소 들어간 사람이 정과 일범이 이범되게 하실 때 왜냐면요 일범이 이범돼가지고 감옥소에 들어가면 더 죄 짓는 걸 배운 데 서고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 같으면 실 죄에 안 지어야 돼. 그런데요, 3범이 잘못하면 4범 되기가 쉽다는 게. 그만큼 죄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나를 말씀 앞에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워놔야 돼. 그래야지 내가 어떤 죄인가를 직시할 수 있어요. 사실은 성경 1등만 해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바로 알게 돼. 성경 1등도 안 하니까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잘 몰라. 말씀 앞에 딱 서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되겠죠. 그때 남편 변화시켜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물론 때가 되면 해주시지만 문제는 나부터 변화시켜주세요. 해야 돼요. 내가 변하면 남편도 변해요. 난 안 변하고 남편만 변하세요. 변하게 변화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생전 안 변하죠. 사실은요. 나도 안 바꿔지는데 누구를 바꿔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부터 변화시켜주세요. 끊임없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님의 말씀 따라가면서 말씀을 따라 세울 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게 5:30 기도 생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를 척도를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가 안 하는 것과 달라요. 기도는요 참 다른가 보다 봐요.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신다 그럼 기도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기도하지. 내 마음에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누가 기도 안 하겠어요? 근데 왜 기도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가 막아요. 기도하지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다른 거 다 하게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교사도 하는데 기도만 못하게 해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가 바쁘게 해가지고 분주하게 해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가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하는 방법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은 기도예요. 맞아요. 기도 저절로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데 우리가 지나간 사람끼리 얼마나 얘기 잘해요.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 자꾸 친해져야 돼. 그 친해지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떤 신이 내게 기도해라 그러면 들어줄게 한 신이 어디가 있어요? 언제 부처님이 내게 기도해라 들어주게 한 적이 없어? 없어요. 하나님 부처님이 기도해 주면 응답해 준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1,000번대 3,000번대 10,000번대 10만번대 드려요. 얼마나 불쌍해요. 어? 무릎만 아프지. 근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럼 내가 들어줄 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사단이가 기도 못 하지 못하게 의심을 하게 하고 와가 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좀 약해도 기도한 것보다는 우리가 시간을 내야 돼요. 이 경건은 절대 저절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훈련돼야 됩니다. 나는 오늘 매우 바쁘기 때문에 2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랬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쁘니까 기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기도는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하면 기도하면 안 바쁘고, 안 바쁘고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바쁘다. 바쁘다. 왜 바쁜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우리는 네. 바빠서 기도 못 한다 그래요.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니까 자꾸 바빠지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도 사역을 시작할 때 먼저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맨 먼저 새벽에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가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 어?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기도 안 하고 삶을 살아가요. 어떤 분들은 어떤 놈이 있는 새벽 예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좋은데 그 놈 새벽 예배 때문에 힘들다 그랬는데 그 놈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 우리는 새벽 예배에 나오기도 했는데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이니까 어때요? 우리 새벽 5시에 예배드리지만은 예수님은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순서는 주기도 무슨 하는 순서들 예수님이 하시는 순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먼저 하나님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먼저 어떻게 오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심플하잖아. 하나님 이름이 욕으로 안 먹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이 땅에서 확장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의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돼요. 어떤 사람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인용할 양식을 안 구해. 근데 구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 미안해서 어떻게 구해. 안 해요.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그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맞으면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걸 좀 맞을 것 같다 내가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 알아서 접수를 하셔요. 애들이 뭐 칼 달라고 하면 부모가 칼 줘요? 아니잖아요.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주시니까 무엇인지 일단은 기도를 해놓고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님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요 10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구하는 거예요. 잘못한 건 회개하고 주님 우리의 필요를 주시고 구하고 특별히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도는요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사실은요 주여 그게 기도예요. 주여는 할 수 있잖아. 그죠? 애기들이 처음에 성장하면 응애만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 얘가 배가 아프구나 얘가 배가 고프구나 얘가 열이 있구나 그걸 부모님들 알듯이 우리가 주여 그러면 주여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뭐 기가 먹어서 뭘 그렇게 귀차 화통 쌀바구니 같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냐 그런 막 흉부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건 돌다법해서 그래요. 한번 사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예수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요. 주여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뭐 불러 방법 여러 가지예요. 성령님 주여 아버지 기도 뭐 하여튼 뭐 하여튼 부르는 게 많아.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가 잘 되면 주여 하면 되고 하나님이 잘 되면 하나님하고 하면 되고 아버지가 잘 되면 아버지 얼마나 친근해. 어?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님이 또 좋으면 성령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전이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특별히 특허를 냈는데 기도하면서 특별히 빛나 보행 법수를 제가 보너스로 세 가지한테만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아무나 알려줘요.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전이거든요. 근데 맨 먼저 어떻게 하냐면은 맨 먼저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빵이잖아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자가 주소해보면 미안하잖아요. 먼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람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일 키 크고 소문는 게 나야. 잘못하면 용서해 주세요. 회계부터 해야 돼. 회계도 안 하고 무조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손 씻고 와라. 그러잖아요. 응? 회계도 하고. 그 다음에 주세요.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하나님 주세요. 훨씬 죽고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여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전혀 효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마지막 사인. 인장이 확 찍혀야 돼.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기도하다 저렇게 하다 막 하다가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자격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나 보약 박수가 있는데 이것이 일명 졸음 퇴치 박수예요. 우리는요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웃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빛나 보여 박수를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1분 이상 힘차게 박수 치면서 웃으면서 최고 로또 맞았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로또를 맞았어요. 어떤 로또? 예수 로또를 맞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힘차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웃으면서 자 확장돼서 하는 거예요. 박수 지금부터 시작.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나는 부활이에요. 생명이니?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늘 부활의 형성으로 살아야 돼요. 사실은 저는 몸이 많이 약했어요. 그래서 몸이 많이 약해서 제 별명이 날마다 부활. 날마다 부활해요. 날마다 살아나.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지금까지 살려주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십자가 영성만 있으면 안 돼요. 죽었으면 살아나야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언제 부처님 부활했어요? 공자님 부활했어요? 명자님 부활했어요? 마음에 부활했어요? 아무도 부활 없어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는 맨 먼저 부딪혔던 게 제사 문제. 여러분들 죽은 자를 위한 제사 예배는 없는 거예요. 추도 예배 이런 것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 장례 예배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문화, 살아있는 부모에게 살아가는 거예요. 형제에게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죽어있는 부모님이 니네 제사 안 드리면 니네도 안 지킨다. 그러면 그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얼마나 자식들 잘 되길 바라는데 니네들 나한테 제사 안 지내주면 내가 니네들 벌 줄 거야. 그럴 조상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죽은 문화를 벗어나서 살아있는 문화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힘든 작업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마음을 바꾸면 대신에 부모님한테 잘하면 되잖아요. 응? 부모님이 제사 갔다 왔다고 뭐 사과를 와서 한 쪽을 드셔요. 뭘 드셔요? 물도 못 마시는데. 그냥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예요. 그래서 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말씀 붙잡고 말씀 기도적인 거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사랑하라고 했는데 안 되네요. 그 사람 미워 죽겠어요. 하면 어떡하면 좋아요. 내 마음을 좀 붙잡아 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 다음에 특별히 실제적으로 구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따라해보세요. 말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말대로 돼요. 말대로. 근데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 노래를 불러도 유행가들도 보면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그럼 진짜 그 사람 인생이 가버렸대요. 쨍! 하고 힘들다 돌아온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요. 마음속에는 별 마음, 별 생각들이 있어도, 별 의심들이 있어도, 말을 좀 뱉으면 잘못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고, 말이 기도라는 의식을 가지고, 나는 잘 될 것이다. 튼튼할 것이다. 제가 몸이 많이 약했기 때문에 목사는 놀려먹었어요. 김비실리우스. 김시연찬. 저는 별명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당시 이름을 좀 별명을 바꿔야 되겠다고 하도 비실거리니까 김튼튼으로 바꿔주셨어요. 아 그건 이름 좋다고. 김튼튼. 어이 김튼튼.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즘 몸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약한 가운데 있든지 가난한 가운데 있든지 늘 주님의 도움을 구한다. 소원을 하나님께 하려는 것. 그래서 내 기도 제목 5년 전, 10년 전 기도했던 것들이 오늘날 보니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구할 때도 막 너무 큰 것만 구하면요 지쳐요. 깨끗한 것부터 구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사소한 것. 오랜만에 이제 봄이 돌아오는데 또 세월 하나 입고 싶잖아. 그러면 어떡해요? 하나님 보다 나 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또 마음,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남편 마음 움직여줘서 예쁜 옷 하나 사게 해주세요. 싸고 좋은 거 사게 해주세요. 비싼 거 사도요 한 번 입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입어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 사소한 것까지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여보나 옷 하나 사고 싶은데 그러면 사시오 그래요 남편이? 아니죠. 근데 장롱이 그냥 옷이 빽빽하게 걸려있는데 뭘 또 살라고 그러냐고. 그러면 장롱 남편 내가 말만 끊는다 열받지 말고 기도하면 되잖아. 남편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그래서 좀 남편 기분 좋을 때 여보 내가 조그만 거 하나 사면 안 될까? 그러면 쌈집 한번 사라 그러면 조금 비싼 거 사면 되잖아. 그건 내 주가니까. 그래서 조금 싸고 좋은 거 이렇게 사면 돼. 전철하는 날 타도 하나 오랜만에 이제 촌놈이죠. 서울 가는데 의자 하나 주면 안 될까요? 전철 자리 하나 타는 것도요 기도하고 타면 자리가 나면 아이고 내 기도인가 내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만 구하지 말고 짱 우리 집사님 지금 기도 제목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기본 세 가지 이렇게 딱 마음속에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때가 되면
분석해서 특별히 정욕을 쓰려고 잘못 가면 안 줘요. 무조건 구한다고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가면 안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이것이 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지 물어보고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확인하고 마음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알고 강청해요. 대강 기도해놓고 나도 잊어먹은 기도를 하나님이 뭐 아셔서 응답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 노트를 하나 마련해요. 5,000원 주면은요, 대학 노트 큰 거 하나 사요. 그러면은 2021년 내 기도 제목, 남편 기도 제목, 아이들 기도 제목 기본으로 성구 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올리잖아요. 올해 기도 제목. 그러니까 세 가지씩 딱 하고 그 다음에 그때 필요한 거 날짜 쓰면서 기도 제목 쓰면서 또 적어놓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래요. 급할 때는 강청해야 돼요. 전투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남이 어쨌든 말이야 새벽에 오면요 막 울고 불고 막 뭐 별 사람 있어. 이쪽에서는 찬양하고 이쪽에서는 주여 그러고 이쪽에서는 또 양자원이 기도하고 이쪽에서는 막 주여 그러고 막 아우 쓰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자기 형편이 맞게 기도하니까 어쩌든지 저 사람 소리가 듣기 싫으면 내가 더 크게 해버리는데 저 사람 뭐가 슬프냐 이게 목소리가 그냥 흥보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리는 다 커요. 그래서 다급할 때는 응? 주여 도와주세요. 응? 그래야지 우리 집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집 이사 가야 되는데 주여 돈 2천만 원이 더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물론 백방으로 알아도 봐야 되지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 그리고 이번에 주인이 마음 바꿔서 안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올릴 때 올리더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돼요? 불이 나서 어떻게 돼요? 불이야! 그래야지. 어떻게, 옆집에서 물 한 방울이라도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강청하고, 또 급할 땐 불쌍 기도하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면,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어쩌면 크고 은밀한 얘기를 기도해요. 기도하면요, 일반 기도와 강청 기도에 부르시는 경우가 달라요. 일반 기도는 일반적으로 응답하시는데요. 부르짖는 기도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여주시는 그게 부르짖는 기도의 차이예요. 부르짖기가 쉬워요? 목 아프지? 크잖아요. 어? 힘들지? 힘을 다해서 주는 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부르짖는 거. 내 것은 그냥 필사적으로 주세요. 그런데 안 급할 때는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알아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전 예쁘죠? 이 성전 부지를 위해서 이 기도를 11년 만에 응답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것을 그냥 성령 분이 주세요 그리고 잊어먹었으면 모르죠. 근데 기록해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된 게 딱 나오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쓰다 보면요. 시간 지나가면 남겨서 보면 웃기는 기도 제목도 막 써놨어요. 아이고, 이걸 기도 제목이라 써놨네. 그래요. 그래도 일단은 기도를 하고 또 기록해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요, 딸을 4명이 낳았어요. 근데 우리 남편 집사님이 좀 믿음이 약하니까 내가 돈 벌 이유가 뭐가 있냐. 요즘에는 딸도 다 상속하잖아요. 근데 아들 없다고 막 자꾸 짜증을 내니까 아들 하나 줄게. 애들 4명도 키우기 힘든데. 아들 하나 주세요. 기도하다가 이제 지치지. 그리고 애들 키우기도 복잡하잖아요. 잊어먹었어. 근데요, 그 막내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그 권사님이 막 배가 불러오니까 이상한 거야. 그래서 죽을 병 걸린 줄 알고요. 근데 문제는 딸을 4명을 낳아도 입덧을 안 해봤대요. 그 입덧이 뭔가를 모르는데 자꾸 막 토하니까 죽을 병 걸린 줄 알고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임신 5개월이 됐더래요. 근데 지금 걔가 커갖고 대학 2학년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도를 하고 보세요. 하나님 때가 되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고 우리말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우리말로 찬양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말로 기도하고 사실 방언의 이유는 뭐냐? 누가 다른 사람이 기도 들으면 좀 창피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언으로 기도하면 돼요.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이 하나님께 들으시기 때문에 빨리 오히려 더 기도가 더 빨리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고 일찍 일어나세요. 일찍 일어나는 것도 이렇게 난 저녁 체질이야. 체질이 어디가 있어요? 체질을 바꿔야죠. 예수님 사람들은 새벽 체질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집안에서 보고 내일 새벽님에 가게에 있을 때 그건 신부가 나왔겠지. 그죠? 새벽님에 가려면 적어도 10시, 11시, 12시에는 자야죠. 그 새벽님에 가야죠. 제가 청년 때 저희 담당 사역자가 우리 목사님이셨어요. 김여셨는데 왜 새벽예배 안 나와요? 그때는 자명종 시계 종이었어요. 안 울리는 거야. 새 울리는데 안 들려. 그냥 끄고 자는 거야. 얼마나 잠이 많은지. 그러니까 한 시계 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러더니 우리 청년 회장 그때 강석태 회장님이에요. 그 회장님이 시계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시계에, 탁상 시계에 소방벨이 들어가더라고. 소방벨을 달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풀어봤더니 난리가 난가. 불렀을 때 르르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이, 만들어준 성이가 고맙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김여신 청년,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자명용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게 크게 만들어주라고 했더니 소방벨을 달아준 거예요. 5번, 6번 싸가지고 이불 속에 넣었는데 난리가 난 거지, 새벽에. 집주인이 불난 줄 알고. 한번 써먹고 말았어요. 그대로 안 돼. 끊임없이 훈련이 되어질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죄를 끊임없이 옥시하고 또 주님의 보혈을 신받고 또 기도가 생활할 때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은 하루아침이 안 돼요. 쌓여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건은 쌓여가는 것입니다. 쌓여가는 것입니다. 점점 하루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쌓여가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훈련하고 노력하고 반복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경건을 쌓아가야 되는데 주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깨끗한 삶을 살아가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순간 안도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또 응답받음으로 기쁨이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축복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영광 돌리겠습니다.